201번 질감처리, 질감처리 매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물체에 컬러와 쉐이딩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사실감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여기에 질감을 표현하는 것, 그 같다 우리는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216번 문제, 3D로 모델링된 객체의 재질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미지나 표면 재질을 입히는 과정을 매핑이라고 하죠. 매핑. 202. 범프 매핑입니다. 범프 매핑. 범프 매핑은 자, 요철이 있는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질감을 전사하는 방법입니다. 매핑을 한 후에 다시 범프 매핑을 하여 좀 더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주로 어떤 거냐면 벽돌, 자갈, 나무껍질, 혹성 표현. 울퉁불퉁한 면들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범프 매핑 이렇게 얘기합니다. 217. 3차원 렌더링 기법에 있어서 요철이 있는 면을 표현하기 위한 질감 전사 방법, 요철하면 범프 매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3번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입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을 크게 기획, 스토리보드, 제작, 음향과 합성, 레코딩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획은 애니메이션 전체를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스토리보드는 전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영상의 내용을 뭘로? 그림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제작, 실제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음향 및 합성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다가 내용에 따라서 음악과 음향과 효과 등을 선별해서 제작하는 단계입니다. 레코딩은 최종적으로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각 매체별로 기록하는 과정, 그 같다 우리는 레코딩 이렇게 얘기합니다. 218번 문제, 애니메이션 제작 시 만드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영상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면 스토리 보드가 되겠습니다. 204번 셀 애니메이션입니다. 셀 애니메이션, 초창기 만화 영화를 만드는 제작 기법으로 움직이지 않는 배경 그림 위에 투명한 셀로판 필름을 수작업으로 그려진 그림을 겹쳐 놓아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갖다 우리는 셀 애니메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210번 투명한 셀로판 위에 그려진 그림을 겹쳐서 움직이는 전통적 애니메이션 기법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것은 셀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4번 205번 로토스코핑,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 로토스코핑입니다. 로토스코핑, 셀에 그린 후 촬영된 애니메이션 필름과 동화상 필름을 하나의 필름으로 만드는 거. 220번 로토스코핑이란 애니메이션 이미지를 실제 영상과 합성하는 방법, 기법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06번 렌더링입니다. 렌더링이라는 것은 3차원으로 생성된 모델링에 색상, 명암, 재질, 그림자 등을 적용하여 실제감과 사실감을 부여하여 최종 이미지를 표현하는 작업, 렌더링이 되겠습니다. 산업 디자인 일반에서 렌더링이라는 얘기는 완성 예상도, 손으로 그리는 완성 예상도가 되겠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의 렌더링과 잘 구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221번 물체과 화면상에 식물처럼 표현되거나 그려지는 방식으로 광원은 그림자를 생성할 것인가? 표면의 질감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광원과 표면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여 표현하는 작업을 우리는 렌더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렌더링. 207. 모핑 기법입니다. 몰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모핑 기법, 어떤 형체가 서서히 모양을 바꾸어 다른 형체로 탈바꿈하는 것, 갖다 우리는 모핑 기법이라고 얘기하죠. 전설의 고향 같은 경우에 사람이 점점 바뀌면서 여로 바뀐다든가, 그 갖다 우리가 모핑 기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222번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 중에 하나로 이미지의 형태를 다른 이미지의 형태로 점차 변형되는 효과를 만드는 기능을 말하며 상업용 광고나 영화의 특수 효과 처리에 많이 사용하는 거 모핑 기법입니다. 모핑 기법. 트위닝,
셀 애니메이션에 발전되었으며 두 개의 키 프레임 사이에 그림을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법, 대상물과 대상물 중간 단계를 이어주는 기법, 보관법이라고도 얘기하죠. 키 프레임이라는 것은 한 프레임이죠. 12프레임에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 그 사이에 움직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트위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223번 셀 애니메이션에서 오브젝트 사이에서 변형되는 단계의 중간 프레임을 제작하는 보관법 트위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관법 트위닝. 209번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제품이나 건축이나 도시 환경 디자인 시에 사전에 디자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방법이죠.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주며 실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224번 제품, 건축, 도시 환경 디자인 시에 사전에 디자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하여 보여주는 것, 시뮬레이션. 네. 210번, 캐리브레이션입니다. 캐리브레이션. 입출력 시스템인 스캐너, 모니터, 프린터와 같은 장치들의 특성과 성질에 따라서 색의 온도, 컬러의 균형 및 기타 특성을 조절하여 일정한 표준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 캐리브레이션입니다. 225번 문제, 모니터의 출력 시스템 간의 색상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작업을 지칭하는 말은 캐리브레이션입니다. 캐리브레이션. 211번 광선 추적법입니다. 광선 추적법. 가상적인 광선이 물체의 표면에 반사되어 카메라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모두 추적하여 빛을 매우 정확하게 계산하는 반사 기법으로 가장 사실성 있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나 많은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가 좀 오래 걸리겠죠. 광선 추적법. 레이 트레싱. 이렇게 얘기합니다. 226번 문제. 렌더링 시에 광원에서 나오는 광원을 추적하여 물체의 빛의 반사율, 굴조율을 계산하여 렌더링 표현 방식은 레이 트레싱. 212. 버스입니다. 버스. 컴퓨터 내부의 회로에서 중앙 처리 장치와 주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간의 정보를 전송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적 통로. 맞다, 우리는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버스. 227번. 컴퓨터 내부 연산 처리 방법도 보통 8비트, 16, 32, 64비트가 있는데 이들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가 크기를 제한하여 신호를 주고받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버스. 213번. 하프톤 스크리닝. 하프톤. 흑백 이미지는 검은 부분을 검정색 잉크로, 흰색 부분은 흰 종이로 그대로 사용하게 나타나죠. 컴퓨터는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일정 색의 작은 점들로 나누는데 이를 하프톤 스크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프톤 스크리닝. 228번 문제. 하프톤 스크리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서 4번에 컴퓨터는 그라데이션 이미지를 일정한 색의 작은 점으로 나눈다. 일정한 작은 점으로 나오는 것. 예. 회전 호흡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회색을 나타낸다. 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출력물을 얻을 수 있다. 무채색의 그래도는 검은색 잉크만 프린트될 수 있다. 예. 답은 가번이 되겠네요. 자, 클론입니다. 클론. 완전히 같은 유전자를 가진 생물. 의미하는 것으로 컴퓨터 분야에서는 어떤 제품과 호환성을 가지며 기능도 동등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가리켜 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9번. 본래는 완전히 같은 유전자와 같은 생물. 의미하는 컴퓨터의 분야에서 어떤 제품과 호환성을 가지는 기능도 동등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답은 클론이 되겠습니다. 230번.
15 유비쿼터스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물이나 공기처럼 도체에 편재한 자연상태를 의미합니다. 230번 유비쿼터스 네트워킹과 관련이 가장 먼 것은 그래서 홈네트워크 디지털 세탁기 아날로그 TV는 아니겠죠? 예, 답은 라번이 되겠네요. 컬러 개멋입니다. 컬러 개멋 컴퓨터나 모니터, 프린터, 디스플레이, 장치, 소프트웨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컬러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의 대역입니다. 그러다 개멋 이렇게 얘기합니다. 색상 범위 컬러 표현에서 표현 영역이 가장 광범위한 것은 RGB 컬러 모니터가 되겠습니다. RGB 컬러 모니터 217 프레임 버퍼입니다. 프레임 버퍼 컴퓨터 내의 정보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기억 장치로서 프레임 버퍼 임시로 보관하기 위한 기억 장치 데이터 사용 시간이 서로 다른 두 장치나 프로그램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32번 버퍼에 대한 설명 기준 가장 옳은 것은 데이터의 일시적 저장, 다양한 입출력 기관과 관련 기능 및 자료 저장 장치 기능을 우리는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218 커서입니다. 커서 컴퓨터의 지시나 특정 명령어의 수행 컴퓨터 내에서 마우스나 기타 표현 도구를 사용하여 명령어를 선택하거나 선택 명령어의 위치를 알게 해주는 거 다 아시겠죠? 커서 233번 문제 그래픽 작업 시 화면상에 나타나는 아이콘 객체의 선택을 위하여 마우스의 움직임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화살표 또는 십자 모양의 그래픽 표현 커서가 되겠습니다. 219 GUI입니다. GUI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사용자가 컴퓨터와 정보를 교환할 때 그래픽을 통해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합니다. GUI 마우스 등을 이용하여 화면에 있는 메뉴를 선택하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234번 문제 현재의 컴퓨터 운영체계에서 대부분의 사용자가 있는 방식으로 그림을 기반으로 사람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맨 머신 인터페이스는 GUI입니다. GUI 220번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 자 고속의 임시 기억 장치로 연산의 결과나 주소 등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치 레지스터 다음 중 레지스터 설명 중 옳은 것은 가번에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스가 처리하기 위한 자료나 수행될 명령의 주소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고속의 기억회로 221 모아레 현상입니다. 모아레 전자출판 시 사원색의 분해 과정 중 색의 스크린 각도가 맞지 않아서 생기는 물결 모양의 현상 모아레 현상이 일어나면 인쇄가 선명하지 않게 나오겠죠. 236번 문제 전자지출판의 사원색 분해 인쇄 과정에서 각 색상의 스크린 각도가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물결 모양의 현상 모아레 현상 222번 레스터라이징입니다. 레스터라이징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로 전환하는 것 레스터라이징입니다. 237번 문제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이미지를 전환하는 과정 레스터라이징 223번 위즈웍입니다. 예, 위즈웍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얻는 것이다. 그래서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약자로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인쇄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기술 맥킨토시가 제공하는 탁상 출판 기능이 대표적인 겁니다. 자, 238번 문제 워드 프로세싱이나 전자출판에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와 그림의 형상의 프린터로 최종 인쇄한 문서의 모양과 똑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는 위즈윅입니다. 위즈윅, 위즈윅. 이상으로 기출문제 238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